신한라이프가 유사암 중 일부를 일반암으로 분류한 보험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사암으로 분류하는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을 일반암으로 분류해 높은 담보를 설정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유사암은 일반암에 비해 치료기간이 짧고 치료비가 적게 들어 일반암과 보장 정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유사한 보장을 두고 과당 경쟁이 일어나면 업계 질서를 혼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을 유사암으로 보고 진단비는 일반암의 20%까지, 납입 면제는 50%까지만 적용하고 있지만, 신한라이프는 각각 100%까지 제공했습니다. 과거에 상품이 이제 일반암 있고 유사암이 이제 각각 있었잖아요. 신한은 이제 유사암 중에 일부를 일반암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장이 똑같이 됐던 거거든요. 암을 정의할 때뭐 유사암을 거기다 이제 넣은 그런 형태였죠. 앞서 손해보험업계도 유사암에 대해 진단비를 고액으로 지급하고 납입 면제도 보험료 전액에 대해 적용하는 상품을 판매하다가 같은 이유로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신한라이프의 행보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한라이프가 금융당국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허지은입니다.